디자이너 원피스는 거의 대부분 추천해드리면 오 이런 데가 있었어 할 만한 그런 꿀 정보? 나 머리 올리고 입었어? 자, 내 원피스 입는 법 갑니다! 유! 오케이. 입 단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우리 드디어 놀러 갈 수 있어요! 이 옷을 꺼내 입었는데 랩 원피스를 딱 입는 순간 아 역시 휴양지에 갔을 때는 랩 원피스지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들로만 오늘 한 6, 7개 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첫 번째 원피스입니다. 오, 진짜 딱 첫날 느낌 아니에요? 비행기 딱 타러 갔을 때 그 설렘을 그대로 온몸으로 표현한 원피스랄까? 누가 봐도 놀러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좀 우아함도 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길이감이 좀 길면서 패턴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날씬해 보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날씬해 보이려면 일단 이런 정신없는 무늬가 한 번씩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군살들 있잖아요. 삐죽삐죽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커버를 해주면서 길이는 훨씬 길어 보이고 진짜 슬림해 보인다는 거. 제가 이 컬러를 딱 발견을 해낸 게 어떤 분이 이걸 입고 가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저거를 어디서 샀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푼수 같아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고 인터넷에 다 뒤졌거든요. 그리고서 찾아낸 원피스가 이 원피스. 나 진짜 집요한 것 같아. 자 보세요. 패턴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완전 입체 패턴. 어깨는 약간 가녀려 보이면서 살짝의 셔링 들어가고 가슴 라인 진짜 예쁘게 받쳐주면서 허리 라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다리 길이가 가슴 바로 밑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진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키장녀들도 괜찮고 키 큰 분들도 그렇고요. 랩원피스를 입으면 이상하게 몸매가 딱 보정이 되면서 되게 예뻐 보이는 몸매가 진짜 최상으로 가장 예뻐 보이는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만족스러워. 두 번째 원피스입니다. 약간 화려하죠? 어? 화려한 듯 하면서 우아한 미가 약간 흐르면서 이날 저는 바에 가는 거죠. 밤에 바에 갈 때 입고 하기 딱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고급지고 약간의 반짝이는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소재라가지고 그래서 햇빛 받아도 예쁘고 조명을 받으면 되게 예쁜 스타일이거든요. 요거 입고 회사도 한번 가봤어요, 주말에. 그랬더니 뭐야 다들 오늘 어디 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랩 원피스가 무조건 그냥 놀러 가는 그런 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차려입는 맛이 있어가지고 입을 맛이 있어요. 진짜 입을 때마다 이 원피스는 진짜 내가 잘 샀어 하는 디자인이거든요. 패턴이 약간 오리엔탈리즘적이야, 그죠? 이렇게 액자 같은 느낌? 고종시대의 어떤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리고 스판덱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축성이 좋아요. 거의 한 10cm는 커 보이는 완전 만족. 광고 아닙니다. 이거 좀 특이하고 예쁘다. 얘 되게 무늬부터 컬러까지 너무 핑크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니고. 이제 바다에 놀러 왔어요. 바다 소리 들려주실 거죠, 피디님? 파란 바다에 모래사장을 딱 거닐면서 아 모자 하나 써줘야 되는데 그 밀짚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버킷햇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 딱 챙 있는 모자 써주고 흔들흔들 약간 너무 여유로운 브런치 먹고 나서 나온 딱 그 시간 그냥 걷는 거죠. 지금 청승마저 보이진 않죠? 청승마저 보이지 않고 그냥 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랭앤루 제품인데 랭앤루가 원래 랩 원피스로 되게 유명한 맛집이잖아요. 근데 거기 라인 중에서 비비엔느라고 하는 라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라인은 약간 더 여성스럽고 좀 볼륨감을 좀 극대화한 그런 원피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 프릴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팔뚝도 어느 정도 너무 두꺼우지 않게 해주면서 여기 볼륨감이 있으니까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랄까? 요거는 바다 갈 때도 괜찮은데 휴양지에서도 너무 사진 잘 나오고요. 산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초록초록한데 그런 데 가서도 사진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잔디밭에서도 너무 잘 나오고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컬러가 더 도드라지게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많이 시선 집중을 받긴 하거든요. 근데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는 화려한 듯 하면서 여성스름이 살아있고 사랑스러움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퍼지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커져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서 이렇게
이 원피스 입을 때는 자신감이 급상승. 진짜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블랙 원피스를 거의 여름에 교복처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갈 때도 심지어 입고, 그리고 뭐 잠깐 어디 나갈 때도 입고, 어린이집 갈 때도 입어요. 애들 데리러 주러. 그리고 마트 갈 때도 입고. 근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가끔씩 속옷을 안 입어도, 브라를 안 입어도 될 정도로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웅 하고 입는 거예요. 쓱 입고 쓱 벗고. 근데 블랙이다 보니까 때타지도 않고 너무 잘 입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셔링 포인트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입체 패턴이 진짜 더 날씬하게 보여주고, 다리 길이 훨씬 더 길게 보여주고. 진짜 유행 타지 않고 블랙의 랩 맥시 원피스는 그냥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름에 놀러 갈 때 이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로 6박 7일 다 돌려 입어도 완전. 바이서우라는 브랜드인데, 바이서우라는 브랜드도 아시는 분들 너무 잘 알더라고요. 거기도 패턴 맛집으로 유명해가지고 랩 원피스 하면은 몇 개 안 되는, 손에 꼽는. 빛이 나요? 보이나요? 비치지는 않아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비치지는 않는데 되게 얇고 그런 소재라서, 여기다가 데님 청 자켓 같은 거 입어도 가을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운동화에도 괜찮고 구두를 신어도 괜찮고, 진짜 만능 원피스 블랙이었어요. 그 다음 원피스, 블랙이 너무 좋아가지고 블랙 라인으로 다른 거를 막 찾고 있었는데, 너무 고급지고 진짜 동양화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원피스가 있어서 바로 겟을 했거든요. 이건 어때요, 느낌이? 딱 첫눈에? 얘가 블랙인데 사실 약간 네이비 컬러로도 살짝 보여서 오히려 더 시원해 보여요. 오히려 더 시원해 보여? 소재도 진짜 시원해요. 요거는 패턴이 화려하니까 머리 묶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묶어서 약간 틀을 올려서 이렇게 올려주면 진짜 동양적인 미?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해외 같은 데 나갔을 때 있잖아요. 이러고 딱 나가잖아요. 까만 머리를 내뿜으면서 딱 이러고 나가면 진짜 외국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착각이었나? 그러니까 동양미가 뿜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인데 의외로 되게 튀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저 멀리서도 되게 잘 보이는 느낌이랄까? 익스트림 슬림이랬나? 그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날씬해 보이게 만들었고, 소재 자체가 되게 쫀득거린다고 해야 되나? 스판덱스가 들어가긴 했는데 폴리에스테르랑 스판덱스를 거의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이 들어가도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냉장고 소재까지는 아닌데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여름에도 잘 입어요. 그리고 저는 랩 원피스 고를 때 완전 반팔이나 긴팔보다는 약간 이렇게 7부 있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봄쯤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걸로 이런 7부 고르시면 오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은 조금 다르죠? 마치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얘가 카라가 있어가지고 랩 원피스인데 약간 차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언제 입었냐면 여행 갔을 때 호텔 가잖아요. 호텔 조식 먹으러 나올 때 그냥 바로 로브 가운처럼 걸칠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안에 얇은 원피스 뭐 하나 있고 살짝 가디건처럼 걸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정말 입고 벗기도 너무 편했고, 굉장히 랩 원피스에서 못 보던 스타일일 거예요. 이것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겟을 했는데 독특해가지고 이것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지 컬러라가지고 되게 무난무난해요. 근데 요거는 약간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웠던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폴리도 들어가고 스판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레이온 소재가 살짝 섞여 있긴 하더라고요. 보풀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긴 하는데 약간 좀 두꺼운 소재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늦봄부터 되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얀 색깔 라인을 쭉 보시면 이 라인 따라서 내 키가 딱 커 보이는 느낌 아니에요? 연장이 딱 되니까 발끝까지 해서 여기까지 키가 있구나, 이 정도 키구나 딱 느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여기 잘라가지고 위에만 보면 블라우스 입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일반? 그죠? 근데 아래까지 같이 보면 딱 원피스. 이거 약간 크러치 같은 거 딱 끼고 저녁에 외출할 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격식 있는 느낌. 데일리 입어도 괜찮다. 맞아요.
랩 원피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랩 원피스를 거의 한 몇십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엄선해서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뭐가 예뻐요? 어때서 예뻐요? 진짜 날씬해 보이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궁금한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랩 원피스 입는 법? 이런 거 검색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입는 법도 이 안에 영상 안에 넣어드릴 테니까 보면서 이번 여름에 휴양지 가실 때 진짜 예쁘게 입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모르는 랩 원피스 맛집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바로 쇼핑할게요. 여러분 좋은 즐거운 여름휴가 되세요. 구아 제발. 여기에 홀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이 스트랩을 넣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해서 한복 입는 것 같네. 뒤로 한번 묶어요. 그러면 내 체형에 맞게끔 딱 맞춤 핏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딱 맞게 너무 잘 입혀진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 드리자면 가까이서 봐야 돼 이거는. 이 스트랩을 좀 펴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펴줘야 리본이 딱 예쁘게 정갈하게 됩니다. 이 느낌으로 딱 입고 우리 놀러가자. 우리 어디 갈까? 아, 나 진짜 너무 놀러가고 싶잖아.